사회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곳에 기록이 있는데요. 산림경제와 박해통고 두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홍만선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대로 밥을 지어 흰 누룩가루를 조금 넣고 끓인 물을 뿌려가면서 버무린다. 2. 식은 후 연잎으로 감싸고 나뭇가지로 좌우를 버텨둔다. 3. 며칠이 지나 초리 익으면 연잎을 벗겨낸다. 맛을 보면 달콤한 향기가 입안에 가득 찬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고요.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입니다. 18세기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로 고도밥을 지어 흰 누룩가루를 조금 섞어 끓인 물을 뿌려가면서 잘 저어 식힌다. 2. 연잎에 싸서 술을 빚는다. 나뭇가지로 가로세로 눌러 놓고 며칠이 지나 술이 다 익으면 연잎을 떼낸다. 향기롭고 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